학술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어산 지민 원장 전사입니다. 오늘 행사의 주요한을 맡아주신 한성욱 동동관장학원 지사입니다. 그리고 조합차의 재단을 맡아주신 이종민 중국대학교 고문지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회에서 내려가신 국가산책 김동대 유적발굴 과장님, 그리고 재단의 이사이기도 하신, 지능원의 이사이기도 하신 이청규 영남대 명예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또 첫 번째 행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과산 진흥원은 앞으로도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학술적 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학술대회는 많은 그 영남지방에 산재하는 도자기를 생산했던 가마터의 발굴조사 성과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학술적으로 규명하는 자리입니다. 여러 그 다양한 연구자들께서 발굴 경험을 토대로 발표를 진행하셨고 학술대회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이러한 연구 성과들이 갖고 있는 유진한 점과 보완해야 될 점들을 정리해서 수준이 높은 도자기 연구 성과를 높이는 그러한 자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좀 안타까운 점은 대개 이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조선 전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분청 사기에 명문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연구의 대부분이 조선 전기에 몰려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조선 중기나 후기에 관련된 자기 조사 성과와 그에 따른 학술대회도 개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핵심적 지위를 차지했던 경상도 지역의 자기 요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매우 뜻깊은 학술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술대회를 기회로 해서 앞으로 더욱 많은 조사와 연구, 이를 활용한 교육 등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조선시대에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였던 경상도 지역의 자기 요장의 성격을 보다 뚜렷하게 하고 앞으로 이를 활용한 전시라든가 교육 등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경상도 지역의 조선시대 자기 요장의 성격,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그동안에 많이 각광받지 못했던 경상도 지역의 자기 요장들이 잘 조사되고 보존 관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리가 매년 계속돼서 조선시대 경상도의 역사적 의미라든가나 문화적 깊이가 더욱 널리 선양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대에 좀 기대를 하면서 금방 학술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